이 영상은 책과 함께 출판사의 몽골 제국의 후예들이라는 책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아시아를 가로지르고 유럽까지 정벌하며 항상 승승장구만 해왔던 몽골 제국. 하지만 몽골 제국도 시간이 지나자 그 수명이 다 되어갔습니다. 드넓었던 제국이 13세기가 되자 킵차크 칸국, 일익 칸국, 차가타이 칸국, 그리고 원나라 총 4개로 분열되었기도 했고, 무엇보다 전투력이 예전만큼 나오지가 않아서 인도를 침공했는데 지지부진하며 후퇴했고, 또한 중동의 맘루크 왕조에게도 패배한 것인데, 특히 맘루크 왕조에게 패배한 아인잘루트 전투로 인해 몽골 제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공세 종말점, 즉 더 이상 공세를 지속할 수 없음이 드러나게 되죠. 또한 분열된 각 칸국들도 점점 쇠퇴하며 끝내 일익 칸국이 멸망하고 원나라도 멸망함으로써 몽골 제국은 차차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누구보다 안타깝게 여기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몽골 칸국 중 차가타이 칸국의 실력자 티무르였죠. 몽골의 혈통이었던 티무르는 다른 몽골인들처럼 가슴속에서 항상 몽골 제국의 영광을 자랑스러워했는데, 그러나 몽골 제국의 힘이 다하고 이렇게 분열된 것을 보니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몽골의 영광을 다시 되찾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열망을 실현할 배경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도 했죠. 그의 5대 선조는 최고위급 군사령관을 지낸 아미르였기 때문에 그의 집안도 꽤나 명문가에 속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티무르는 자신의 뜻을 실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주 좋지만은 않았죠. 몽골 제국의 쇠퇴로 티무르가 속한 차가타이 칸국 역시도 동서로 분열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그는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결국 서차가타이 칸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티무르는 거기서 군사활동을 벌였는데, 그런데 티무르는 여기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니 당시 서차가타이 칸국의 맹주였던 아미르 후사인이라는 매우 탐욕적이었던 사람에게로 편을 잘못 탔다가 내분이 일어나 모든 걸 잃고 내쫓겨 버린 것이었죠. 이 때문에 티무르는 무려 1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며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티무르는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요. 먹고 살려고 양을 훔치다가 화살을 맞아 평생 절름발이로 살기도 하는 등 말이죠. 그러나 티무르는 맨 땅에서 가진 고생을 하며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았고, 티무르에게는 카리스마와 통솔력이 있어서 그를 따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더니 결국 10년 뒤 재기에 성공, 후사인을 압도하는 세력을 가지게 이릅니다. 탐욕스러웠던 후사인과는 달리 티무르는 공정하게 약탈물을 분배하여 민심을 얻었던 덕분이었죠. 티무르는 기세를 몰아 자기를 내쫓았던 후사인을 손쉽게 격파했고, 그를 죽이고 드디어 서차가타이 칸국을 장악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 그의 신하들은 오, 티무르님, 그러면 이제 칸의 자리에 오르시는 게. 그러나 티무르는 칸은 될 수 없었으니 그는 칭기즈 칸의 직계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황금 시종만이 오르는 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칸은 허수아비 칸을 세워놓고 대신 신하로서의 최고 관직인 아미르가 되었습니다. 이에 신하들은 안타깝네요. 기왕 오른 거 칸이 되시는 게 좋은. 그러나 티무르의 마음가짐은 야, 뭐 그게 아깝냐? 칸? 그건 안 올라도 돼. 어차피 내가 다 정복해서 내 나라 만들면 그게 칸이지. 어쨌든 나는 이제 최고 군통수권자니 내 정복 사업을 진행한다. 그는 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몽골 제국의 부흥만을 꿈꾸었고, 이제 그 막이 올랐던 것이었죠. 처음 티무르의 칼끝이 향한 곳은 동차가타이 칸국이었습니다. 이제는 동서를 통일하여 자신의 기반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었죠. 그런데 침략당할 당사자인 동차가타이의 칸은 그다지 티무르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 동차가타이 칸은 카마르 우딘 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카마르 우딘은 티무르? 걔네 10년간 굴러먹으면서 도적질이나 하던 천한 것 아니냐? 그런 놈들은 사람 모으는 거나 잘하지 군사적 능력은 형편없다. 걔가 쳐들어와봤자 우리의 정의 기병에 녹아내릴 것이야. 이렇게 자만하고 넋놓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티무르가 동차가타이를 침공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는데, 카마르 우딘 칸은 손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그런데 카마르 우딘 칸의 예상을 뒤엎는 일이 벌어졌으니 티무르는 그를 압도하는 뛰어난 용병술로 그를 격파한 것이었죠. 예상과는 달리 티무르는
군사적 재능도 매우 뛰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도적질이나 하던 놈이 어떻게 이 비결이 무엇이었냐 하니 티무르는 자신의 사람을 모으고 관리하는 능력을 군대에도 적용시켜서 군대에게 봉급과 연금을 지불하며 군사를 응집시켰고 또한 모래먼지 속에서 전투할 때 부대 간의 구별을 위해 당시에는 혁신적인 방법이었던 색깔별의 유니폼을 만드는 등 노력을 했던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이것에 힘입어 티무르는 연전 연승을 기록하죠. 게다가 티무르는 한 번 이긴 것이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동차가타이를 철저히 깨부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무려 10차례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압도적인 기세에 동차가타이 내에서도 대혼란, 내분이 일어나 다른 칸이 옹립되는 등 쪼개지게 되고 계속된 패배로 카마르칸 본인은 외곽으로 내몰리게 되었는데 결국 이름 없는 황무지에까지 내쫓긴 카마르 우딘 칸은 그곳에서 길을 잃었는지 실종됩니다. 그리고 티무르는 쪼개진 동차가타이 칸국을 차례차례 격파하여 드디어 동차가타이를 속국화하는 데 이르죠. 그리고 이때부터 티무르는 그 이름을 떨치며 티무르 제국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티무르의 신분은 칸은 아니었으나 사실상 그가 국가 원수였으니 그의 나라를 티무르 제국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렇게 세력을 어느 정도 떨치는 데 성공한 티무르. 그러나 하지만 쉴 틈이 없다. 아직 정복해야 할 영토는 너무나도 많이 남았어. 그렇다면 그래, 이제는 페르시아 쪽으로 말머리를 돌려라. 옛 일칸국의 고토를 회복한다. 그리고 티무르는 지금은 멸망한 몽골의 사악한국 중 하나 일칸국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죠. 그런데 사실 티무르는 이미 그쪽 땅을 어느 정도 먹어둔 상태이기도 했는데 아까 동차가타이를 공격하는 동시에 정반대 방향에 있는 수피 왕조와 카르트 왕조 역시 함께 쳐서 병탄했던 것이었죠. 그는 통일과 동시에 서쪽 교도보도 야금야금 장악해 나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티무르의 군사적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제 그는 페르시아 땅 깊숙이로 진격하는데 옛 땅을 되찾겠다는 티무르의 의지에 여러 나라들이 속속들이 갈려나갔습니다. 티무르에게 갈린 세력에만 에레트나, 슈판, 사바다르, 잘라이르, 무자파르 등 여러 나라들이 있었죠. 그냥 거기 있던 나라들은 모조리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티무르에게 애를 먹이는 세력은 존재했으니 바로 호라산 지방의 세력들이었죠. 그들은 한번 패배했 에도 끊임없이 방귀를 들어 티무르를 괴롭혔는데 결국 참다 못한 티무르는 안되겠군, 적당해서는 안 끝나겠어. 그럼 그걸 쓸 때가, 그래, 모조리 파괴하는 전략을 쓴다. 나에게 다시는 방귀를 들 수 없게 해주마. 그것은 바로 초토화 작전, 즉 저항하는 세력들을 가차없이 학살하고 도시를 완전 소멸시키다시피 파괴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몽골 제국의 유서 깊은 전략으로 반란 세력에게 공포를 조성하는데 매우 효과가 뛰어난 전략이기 때문에 역대 몽골 칸들은 이것을 즐겨 사용했죠. 그렇게 호라산의 도시들은 처참하게 파괴되고 저항 세력들은 산채로 벽에 발려졌는데 바로 옆 동네에서 이런 게 벌어지자 다른 지역들은 티무르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되었고 이렇게 되니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는 지역이 많아져서 티무르는 보다 순조롭게 세력을 키울 수 있었죠. 물론 티무르는 항복한 지역에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아무튼 그는 그렇게 세력을 넓혀 나가서 이제는 중앙아시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참고로 훗날인 1394년에는 페르시아 지방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죠. 티무르는 13년에 걸쳐 이 지방을 정복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10년 만에 페르시아를 정복한 것과 비교하면 티무르가 약간 밀리긴 해도 알렉산더와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성과입니다. 그렇게 되니 티무르 제국 위쪽에 있던 사몽골 칸국 중 하나에서 이런 티무르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몽골의 후예인 티무르가 저렇게나, 그렇다면 나에게도 도움이 될지도, 티무르에게 찾아가자. 바로 킵차크 강국의 토크타미시라는 사람이 티무르에게 찾아온 것이었죠. 티무르공, 나를 좀 도와주시오. 토크타미시는 칭기즈칸의 혈족, 즉 황금 씨족으로 킵차크 칸국 땅의 지도자급 인사였는데 그러나 당시 킵차크 칸국에는 우르스 칸이라는 다른 인물이 토크타미시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갈던 그는 티무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티무르에게 찾아온 것이었죠. 나도 원래 킵차크 칸국 땅을 갖고 있었는데 저놈이 벼랑간 나를 공격하더니 땅을 다 뺏어버렸소. 내가 킵차크 땅을 탈환하도록 부디 도와주시오. 이에 티무르는 흔쾌히 좋소, 그러면 내가 빵빵하게 지원해줄 테니 고토를 회복하시오. 오 고맙소,
고맙소. 티무르는 이런 생각에서였죠. 칭기즈칸의 혈족이 나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다니,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몽골 제국의 계승자임을 보여주는 일이다. 지원해주는 게 남는 장사지. 이에 티무르는 토크타미 씨를 지원해 주었는데, 역시 티무르는 지원도 강력했습니다. 티무르의 지원에 힘입어 토크타미 씨는 정치적 입지가 매우 강해지는데, 그는 결국 티무르 덕분에 우르스칸이 죽은 뒤 칸이 되는데 성공했고, 또한 토크타미 씨 역시 군사적 능력이 뛰어나 이제는 둘로 나뉘어 있던 킵차크 강국을 통일하기까지 하여 킵차크의 지배자에까지 등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티무르 역시 이에 매우 기뻐했죠. 내가 지원해준 사람이 칸이 되다니, 이것이야말로 정통성의 상징이 아니겠는가. 또한 그렇다면 이제 든든한 조력자도 생긴 셈이로군. 좋아. 그런데 그런 티무르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니, 막상 칸이 된 토크타미 씨는 엉뚱한 생각을 품은 것이었습니다. 토크타미 씨는 칸이 되어 킵차크 칸국이라는 큰 나라를 하나 딱 갖게 되니 이제는 욕심이 생겼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만 딱 먹으니까 이젠 더 먹고 싶네? 그래, 나라고 몽골 제국을 재건 못할 게 뭐야? 티무르보다 내가 영토도 더 넓어. 칭기즈 혈족의 피가 흘렀던 토크타미 씨는 그 역시도 몽골 제국을 재건하고 싶었죠. 따라서 그는 칸에 오르자 이제는 은혜를 저버리고 티무르 제국의 땅을 넘보게 되었고, 그리고 티무르 쪽 땅이 꿀땅이란 말이지. 그놈은 그런 데를 낼름 다 먹어놓고 지금 보면 괘씸해. 안 되겠군. 티무르의 땅을 먹어야겠어. 어차피 그놈은 혈족의 피도 흐르지 않는 반쪽짜리 지배자, 신성한 피를 물려받은 내가 그쪽을 차지해야 한다. 그쪽 땅을 먹어서 몽골 제국의 서반부를 재건하겠다는 야심을 갖게 되는데, 그리고 현재 티무르의 상황은 토크타미 씨의 욕심을 더 자극했던 게, 티무르는 지금 계속 페르시아 원정을 벌여서 군사가 대부분 그쪽으로 몰려가 있는 상황. 이 틈에 방비가 소홀한 티무르의 본토로 쳐들어간다면 자신이 티무르를 몰아내고 몽골 제국을 재건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토크타미 씨는 드디어 침공을 결심하고, 그것에 앞서 위력 정찰을 위해 티무르의 영향권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땅을 몇 번 툭툭 쳐봤는데, 그런데 티무르는 뭐야? 토크타미 씨가 왜 갑자기? 일단 전위대 보내서 견제만 해. 지금은 원정이 바쁘니 페르시아 원정에만 집중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토크타미 씨는 뭐야? 이제 보니 티무르 이거 완전 흑우였구만. 지금 쳐들어가도 되겠어. 하하. 좋다. 그럼 티무르 제국의 본토를 침공한다. 빈집털이 시작이다. 그리고 토크타미 씨는 재빨리 대군을 모아 트란스 옥시아나 방면으로 티무르 제국을 침공하죠. 침공이 시작된 이때는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고, 천하의 티무르도 이를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걸 들은 그는 청천벽력이 떨어진 듯 했는데, 뭐? 토크타미 씨가 우리 본토로? 이 자식이 깔짝대더니 갑자기 배신을 때리다니. 본토에 군사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티무르도 준비가 덜 된 이때 침공을 당한다면 크게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침공은 실패하게 되죠. 하늘이 티무르를 구원해 준 것이었으니 토크타미 씨가 티무르 제국에 도달할 때쯤 그들의 앞에는, 응? 잠깐만, 이거 왜 하필 지금 이런 것이냐? 왜? 토크타미 씨가 티무르의 영토에 들어서자 엄청난 폭설이 쏟아져 도저히 군대를 이끌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토크타미 씨는 엄청나게 당황하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못 치면. 그러나 길이 아예 막혀버린 상황, 토크타미 씨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티무르는 후... 다행. 그리고 토크타미 씨의 배신을 이제는 아주 잘 알게 되었고, 뭐냐, 토크타미 씨 내놈, 나한테 이따위 짓거리를 하려고 했단 말이지. 지금 페르시아 원정이 문제가 아니다. 당장 내 놈을 탈탈 털러가주마. 그리고 티무르는 페르시아 원정을 빠르게 정리하고 토크타미 씨를 치기 위해 무려 20만 대군을 준비시키는데, 티무르는 그들을 이끌고 킵차크 강국으로 진격하여 토크타미 씨를 완전히 박살내려 합니다. 티무르의 킵차크 원정이 시작된 것이었죠. 이에 토크타미 씨는 상황이 어쩌다 이렇게... 하지만 그에게는 그래도 내게 한 가지 비빌 언덕은 있다. 그래도 토크타미 씨는 이번 전쟁에 있어 한 가지 유리했던 점은 있었습니다. 토크타미 씨가 있는 본거지까지 도달하려면 티무르는 2300km에 달하는 거리를 행군해야 했는데, 토크타미 씨가 보기에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군사들이 지치게 되기 때문이었죠. 티무르의 군사들은 실제로도 18주 동안 행군해야 했는데, 그럼 당연히 티무르의 군사들은 체력이 떨어져 있을 것이므로 토크타미 씨는 이들을 쉽게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죠. 그렇다면 나는 이놈들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면 된다. 지치고 굶주린 군대를 상대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지. 그래서 토크타미 씨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들 군사들을 맞았는데요. 그렇게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 전투가 벌어지자 티무르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티무르 군대는 오히려 철저하게 토크타미 씨 군을 격파했던 것인데,
아니 먼 거리를 왔는데 뭔 전투력이 이렇게? 이 비결은 티무르가 20만 군사를 데리고서도 보급선을 엄청나게 잘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티무르는 그 대군을 이끌고도 능숙하게 병참과 보급을 운영하여 모든 군사의 전투력을 그대로 유지시켰던 것이었죠. 티무르는 아무나 못하는 원거리 보급 역시 손쉽게 가능한 무결점 정복자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토크타미시는 폐주해야 했는데 그러나 이번엔 패했지만 다음 전투 때 내 놈을 괴멸시켜버리겠다. 진짜 전투는 지금부터야. 토크타미시는 이것이 너무나 분했고 이제는 전국에서 군사를 더욱 끌어모아 티무르를 완전히 격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들여 군사들을 최대한으로 끌어모으고 13만 대군을 이끌고 티무르와의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는데 티무르 역시 토크타미시에게 진군하니 마침내 테렉강에서 두 군대는 운명을 가릴 승부를 하게 됩니다. 테렉강을 사이에 두고 두 군사 사이에는 대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투는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 사실 초반에 티무르가 많이 밀렸습니다. 티무르는 토크타미시의 위장후퇴 작전에 휘말려 좌익 대다수를 잃고 패퇴했죠.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던 토크타미시였고 승기를 잡은 토크타미시는 대대적으로 전군을 돌격시켜 티무르에게 파상 공세를 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티무르는 이에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마차로 바리케이드를 세워서 막고 해자를 파서 막고 거대한 방패를 땅에 꽂아서 간이 요새를 건설하는 등 처절하게 저항했고 결국 토크타미시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티무르군을 끝장내지 못했죠. 다음날 티무르는 남은 병력들로 토크타미시와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데 그런데 토크타미시는 워낙 공격만 가하느라 지쳐있었고 게다가 티무르가 머리를 써서 뇌물로 토크타미시 측 장군을 매수했기 때문에 토크타미시의 장수들 중 일부가 이탈하여 티무르에게 붙었죠. 결국 대망의 마지막 전투에서 티무르는 토크타미시의 장수가 이탈한 부분을 집중 공격함으로써 토크타미시의 견고한 방어를 마침내 뚫어내고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리고 토크타미시는 결국 패배를 직감하고 도망치는데 티무르가 이를 놓칠 리 없었죠. 티무르의 장수는 토크타미시를 철저히 추적하여 시베리아까지 도망친 그를 그곳에서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티무르는 감히 자신을 배신한 킵차크 강국 전체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데 티무르는 사라이, 우케크, 마자르, 아자크, 타나 등등 엄청나게 많은 킵차크 강국의 도시를 파괴해버렸죠. 티무르는 엄청나게 잔혹한 파괴를 벌였는데 적의 머리를 효소하여 해골탑을 쌓아서 하나의 탑이 1500명의 해골로 구성되어 총 28개의 해골탑을 쌓기도 했고 포로들을 산채로 벽에 발라버리기도 했죠. 그래서 티무르의 이런 공포스러운 행위는 널리 알려져 많은 나라들은 티무르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킵차크 강국을 장악한 티무르는 자신의 부하 에디구를 그곳의 지배자로 앉혀 티무르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두었고 그리고 티무르는 다시 옛 일칸국 영토에 대한 정복 사업을 재개하는데 티무르는 토크타미시를 물리치니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투르크맨 계열인 카라코윤루 왕조 그리고 아랍의 무자파르 왕조까지 멸망시키면서 드디어 일칸국의 영토까지 회복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이제 티무르는 차가타이 칸국, 킵차크 칸국, 일칸국 이 세 나라를 모두 자신의 세력권으로 만들어서 옛 찬란했던 몽골 제국의 서반부를 재건하는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몽골 제국의 영광을 되찾는 데는 성공한 티무르.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완수해야 할 과업이 남아 있었는데 하지만 아직 몽골의 영광을 완벽히 재현하려면 한 가지가 더 남아있다. 차가타이 칸국의 원수 인도 그리고 일칸국의 확장을 틀어막았던 주범인 맘루크 왕조 이 둘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끝났다고 할 수 없다. 바로 인도 그리고 맘루크 왕조의 복수였는데 이들은 예전에도 위협적이었던 만큼 지금도 위협적이었던 상황 그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했고 몽골 제국의 완벽한 복수를 위해 티무르는 이 둘을 공격하기로 하는데 이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 외에도 티무르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거대한 적을 맞닥뜨리게 되니 자신을 배신한 토크타미시를 응징하고 드디어 몽골 제국의 서반부를 재건한 티무르 몽골 제국의 후예로서 그는 이제 명실상부한 몽골 계승자의 지위가 되었습니다. 좋다. 어릴 때부터 몽골 뽕 맞고 살았는데 내가 몽골 제국을 재건해버렸네? 이거야말로 인간 승리 아니겠냐? 압뇨! 아미르님이 최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내치 들어가셔야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만 내치? 웬 내치냐? 아 이제 땅은 충분히 넓히셨으니 통치자가 되셔야죠. 원래 땅은 먹는 것보다 다스리는 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아 다스리는 데 집중하라고? 싫은데? 예?
임마, 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졌는데 다스리기나 하라고? 그렇게 몸살이는 짓은 난 안 해 임마. 난 몽골의 DNA를 타고난 전사야. 내치? 그딴 거 없다. 오로지 정복, 약탈, 학살만이 있을 뿐이다. 예? 그럼 국가가 돌아갑니까? 지금 각지에서 일어나는 반란은요? 국가 재정은요? 돌아가는지 내가 보여줄게. 마침 티무르 제국에서는 각종 반란이 일어납니다. 저번에 복속시켰던 사나운 수피 왕조, 카르트 왕조가 들고 일어났던 것이었죠. 이에 티무르는 군사를 이끌고 이곳으로 가서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반란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파괴해버렸죠. 자, 어때? 반란이 일어나면 군사를 동원해 밟아버린다는... 그러면 확실히 반란은 잦아들겠네요. 근데 그렇게 난 군사에 의존하시는데 군사를 계속 운용하다 보면 재정이 남아나질 않을 텐데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건 걱정 마라. 그것도 군사를 통해 해결하마. 예? 무슨 약탈이 있지 않냐? 어차피 우리는 치는 족족 다 이기니까 돈 많은데 좀 침공해서 다 털어가면 되지. 지금 우리하고 제일 가깝고 가장 돈이 많은 데가 인도야. 인도 수도 델리에 막대한 보물들이 모여있단 말이지. 거길 털어서 재정을 확보한다. 인도를 치신다고요? 근데 옛날에 우리 제국의 전신인 차가타이 강국 때 인도 걔네랑 치고받고 싸우다가 우리 재정만 축났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인도 걔네들 위험한 놈들이에요. 내가 더 위험한 놈이야. 지금부터 보여주마. 그리고 티무르는 인도로 쳐내려가는데 티무르는 무지막지한 전투력으로 인도 지방들을 줄줄이 격파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많은 인도 지방들이 함락되는데 그리고 이 기세 살려서 군사 피로도도 줄이려면 그리고 그는 이게 효율적이라고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효율적인 전략으로 적을 복속까지 시키는데 나의 공포를 보여주겠다. 본보기로 몇 군데 완전히 갈아버려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온갖 잔혹한 방법을 동원해 정복한 곳을 철저히 파괴한 것이었죠. 이에 다른 인도 지방 영주들은 저놈한테 걸리면 우리 목이 잘려서 탑으로 쌓인다고? 야, 산채로 벽에 발린대. 벽에다 사람 칠을 하네. 아, 건축물 자재가 되고 싶지 않으면 항복을 해야겠어. 그래서 많은 영주가 싸우지 않고 항복하여 티무르는 손쉽게 밀고 내려올 수 있었죠. 맞냐? 이 기세면 델리까지 프리패스다. 그러나 지금은 상대가 쉬우니 그렇다 치는데 혹여라도 더 강한 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지... 이 걱정을 뒤로하고 티무르는 드디어 인도 델리 술탄 왕조의 수도 델리까지 오는데 성공합니다. 자, 여기가 21세기로 치면 LA급의 부유도시니 여기만 털면 그 돈이 다 우리게 된다. 그러나 거대한 인도의 술탄은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보물들을 탐내서 쳐들어왔다고?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우리가 그 돈을 국방비에 발랐다고 생각은 안 해봤나? 코끼리 부대, 나와라! 인도는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당시의 최종병기급 전투력을 가진 무지막지하게 돈도 많이 드는 전투 코끼리들을 대거 도입했던 터였습니다. 그 수는 무려 125마리나 되었죠. 이 코끼리 부대의 위용을 처음 목격한 티무르는 입이 떡 벌어졌고 티무르의 군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 사기가 몹시 저하되었습니다. 인도의 많은 군사에다 전투 코끼리까지 있으니 그 위용은 엄청났죠. 거 봐요! 이런 변수가 있다니까? 저건 어떻게 뚫어내실 건데요? 그러나 티무르는 코끼리라... 근데 코끼리, 소문에는 덩치는 큰데 되게 예민하고 겁이 많다고 하지 않았냐? 예... 근데 덩치가 저리 큰 놈이 우리가 뭐 해봤자 겁을 먹겠습니까? 내게 좋은 방법이 있다. 자, 지금부터 내 말에 따라라. 티무르는 이를 타개할 계책을 내놓습니다. 그는 먼저 병사들에게 크고 깊게 구덩이를 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덩이 뒤로 병사들을 물러서게 하고 구덩이 앞에 수많은 낙타들을 줄지어 세운 뒤 낙타 등에 건초를 실었습니다. 이대로 전투 때까지 대기. 뭘 하시려는...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자, 자, 건초에 일제히 불을 붙여라. 낙타 등에 있는 건초에 불을 붙였고 낙타들은 고통스러워했죠. 낙타들은 엄청난 고통에 어쩔 줄 모르고 내달리기 시작하는데 뒤쪽에는 파놓은 구덩이가 있었기 때문에 일제히 그 반대쪽에 있는 적진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티무르의 군사들도 이를 부추기며 낙타를 철막대기로 쿡쿡 찔렀죠. 그렇게 엄청난 수의 낙타가 화염에 휩싸인 채로 인도 군대에게 달려갔는데 그 비주얼은 가히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타는 냄새, 연기, 불길이 섞여 엄청난 아수라장을 만들어냈죠. 이에 인도 군사들 역시 겁에 질렸지만 가장 겁에 질린 것은 다름 아닌 코끼리들이었습니다. 쉽게 잘 놀라는 코끼리의 특성상 불길이 떼거지로 몰려오니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그러자 코끼리는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며 뒤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 당연히 아군을 짓밟기 시작했는데 이에 인도 군사는 대혼란, 전열이 어그러지고 모든 군사는 도망치기 바빠 난리가 났죠.
이렇게 되자 티무르는 자 이때다 전군 돌격하여 저놈들을 갈아버려라 호란을 틈타 인도군을 섬멸하여 인도군대는 결국 패하고 말죠. 이럴 수가, 뭐 저딴 무지막지한 짓을. 그리고 인도 술탄은 포위되었다가 간신히 살아났는데 이때 하도 호되게 당해서 결국 델리를 버리고 도망치게 되죠. 흐흐 내 돈이, 내 백성들아, 난 떠날 테니 어떻게든 막아봐라. 하지만 백성들이 최정의 티무르 군사를 당연히 막을 수는 없었고 델리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함락되죠. 그리고 티무르는 델리를 철저하게 약탈하여 이제 티무르 제국은 재정을 엄청나게 확충하게 되죠. 야 임마, 주머니 빵빵하게 찼다. 내가 뭐라 했냐. 오히려 이걸 어디다 쓸지가 고민이다. 대단하긴 하네요. 그러면 나중에 대비해서 이 돈을 좀 알뜰하게 아껴서 쓰시죠. 그러나 티무르는 에? 싫은데? 나 이 돈으로 할 일이 있어. 에? 무슨... 그리고 티무르는 본국으로 돌아가 그 돈으로 티무르 제국의 수도인 사마르칸트를 웅장하게 꾸밉니다. 안 그래도 티무르는 자신의 정복전에서 획득한 전리품들을 사마르칸트에 대대적으로 전시했는데 한 방문자는 사마르칸트 도시 자체를 거대한 전승 기념물이라고 불렀죠. 티무르는 그곳에서 지내며 자신이 꾸민 도시의 천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게 제국의 플렉스라는 거다. 아무튼 티무르는 델리 역시 철저히 부숴서 1세기 동안 델리가 재건되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이제 티무르는 다른 목표를 향해 다시 정복에 나서는데 그럼 뭐 계속 전쟁하실 거죠? 이미 목표는 세웠다. 이번 전쟁은 매우 중요해. 몽골 제국 계승자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전쟁이다. 에? 내 우상인 몽골 제국이 언제부터 함몰 간 취급을 받았냐? 그야 시리아 쪽에 있는 맘루크 왕조가 아인자르트 전투에서 몽골 제국을 격파한 뒤로부터 몽골은 공세 종말점에 다다르고 그 이후로 명성이 떨어졌죠. 설명 기깔나게 하네. 맞다. 이제는 그 맘루크 왕조에 대한 복수를 할 차례다. 오, 예.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맘루크 놈들 때문에 몽골의 위신에 먹칠이 가해졌으니. 그래. 이 수치를 되갚아 주자고. 이제 몽골 제국은 중동과 아프리카에 걸쳐있는 맘루크 왕조를 침공하게 되죠. 그런데 맘루크 왕조에 대한 전쟁은 의외로 그다지 어렵진 않았습니다. 먼저 첫 전투는 알레포라는 곳에서 이루어졌는데 티무르 놈, 이젠 우리 맘루크에게 쳐들어온다 이거지? 그래도 저놈 주력은 몽골 기병이다. 우리는 한번 몽골 기병을 박살낸 적이 있으니 그때 그 경험 그대로 살려서 막아낸다. 기병 막을 준비를 철저히 해라. 예전 아인자르트 전투의 기억을 살려 대비를 한 것이었죠. 그러나 에? 아니 니네 기병만 대비해놨지? 그럴 줄 알고 인도에서 코끼리를 공수해왔다. 티무르는 인도에서 코끼리 부대를 끌고 왔던 것이었죠. 야, 복수를 하려면 적어도 저번이랑 똑같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너를 땅에 묻은 다음에 다시 생각해볼게. 그리고 티무르는 또 언제 배웠는지 기가 막히게 전투 코끼리 부대와 기병 간 연계 작전을 잘 활용하여 알레포를 무너뜨렸죠. 당연히 알레포는 잿더미가 되었고 이제 티무르는 하마라는 곳을 거쳐 드디어 다마스쿠스까지 이동하게 되는데 자, 드디어 다마스쿠스다. 다마스쿠스에 대한 설명 읊어봐라. 예, 현존하는 도시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된 도시이기도 한 다마스쿠스는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과 함께 이슬람 문화의 4대 도시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만큼 여길 부수면 놈들은 정신이 아득해질 거다. 자, 들어가자! 그리고 이를 가만히 볼 수 없던 맘루크 왕조의 술탄은 저기가 함락되면 내 위신의 땅에 군사들! 어서 가서 막아라! 그러나 술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마스쿠스 전투에서 티무르에게 처참히 패배했고 이제 다마스쿠스는 툭 치면 함락될 상황이 되죠. 이에 술탄은 애걸복걸을 합니다. 내가 미안하고 제발 내가 어떻게든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파괴만 하지 말아주라. 여기 파괴되면 내 체면이 뭐가 돼. 그래? 그럼 내가 원하는 건 하나지 뭐. 어? 무엇을? 다 들어줄게. 파괴! 야이씨. 티무르는 오로지 파괴만을 원했고 결국 다마스쿠스를 함락시키고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렸죠. 티무르는 이제 매우 흡족해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됐다고 판단하고 맘루크 왕조를 완전히 정복하지는 않고 인도처럼 중요 도시만 철저히 파괴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회군해라. 에? 아니 왜 이참에 맘루크를 정부 정벌하지 않으세요? 왜? 뭐 이 정도면 충분해. 챙길 것도 충분히 챙겼고 아프리카까지 더 쳐들어가는 건 흥미없다. 인도에서 시리아까지 이르는 영토를 차지했으니 이미 딱 끝났어.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게 생겼다. 예? 뭐야? 넌 모르나? 어쩌다 보니 적이 하나 생겼다. 오스만 제국이라고. 예? 오스만 제국이요?
거기 지금 터키 소국들 다 점령해서 아나톨리아의 지배자가 되고 유럽으로 쳐들어가서 현재는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고 있는 떠오르는 다크호스 아닙니까? 근데 왜 적이라고 하시는... 티무르가 갑자기 오스만 제국과 적이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티무르는 알레포와 다마스쿠스를 공격하는 도중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며 주변 나라들에게 시비를 걸고 배짱을 사정없이 튕기고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 괜히 오스만 제국에게 이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야 오스만, 너네 지금 터키 땅 점령하면서 근처 소국들 다 쳐서 합병했지? 어. 그런데 왜? 야 임마, 죄 없는 소국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냐?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어서 정복한 나라들 다시 재건시켜줘. 뭐 이런 미친 소리가. 그리고 그거 다 하면 우리 티무르 제국의 신화가 되는 거 잊지 마. 저런 오만방자 놈, 티무르 제국은 이제부터 우리의 적이다. 이런 경위로 오스만 제국은 티무르 제국의 적이 되었던 것이었죠. 와, 왜 아예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시지 그래요? 시끄럽고, 이제 다음 목표는 정해졌어. 오스만 제국을 친다. 이제 티무르 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티무르는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 어떻게든 오스만 제국의 술탄 바이에지드 1세를 깎아내리고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서신을 주고받는데 이 서신 내용도 참 유치합니다. 바이에지드 1세는 개미 같은 놈이다. 그랬더니 바이에지드 1세의 답장은 이 자식이? 나도 맞대응이다. 티무르 그놈은 하찮으니 서신 보낼 때 내 이름은 커다랗게 해서 금가루 뿌려서 장식하고 티무르 놈은 쬐끄맣게 그냥 휘갈겨 써줘라. 뭐야? 이 자식이 전쟁이다! 이런 초등학생식 외교 마찰이 있은 후 바이에지드 1세는 수만 명의 정예 부대를 소집하고 전쟁을 준비한 것인데 티무르 역시 준비를 마쳤죠. 바이에지드 1세는 먼저 시바스라는 곳에 수비대를 배치하여 티무르에 맞서 단단히 수비벽을 구성하는데 이제 티무르 놈은 쳐들어올 거야. 저번에 그놈이 이곳 시바스를 탐내하는 것 같던데 필시 이곳으로 울터. 여기만 막으면 된다. 그래서 이곳만 막고 있었죠. 그러나 응? 왜 안 오냐? 폐하! 티무르 군이 시바스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 그러면 어디로? 내륙 깊숙이 들어와서 앙카라로 향했습니다. 뭐? 이 자식이 우회기동을? 야, 빨리 군사 돌려. 그곳으로 간다. 티무르는 바이에지드 1세가 시바스의 정신 팔린 틈을 타 재빠르게 앙카라로 몰래 들어간 것이었고 그래서 바이에지드 1세도 부랴부랴 앙카라로 향하죠. 앙카라는 현재 터키의 수도일 정도니 그 중요성은 엄청났기 때문에 바이에지드 1세의 위기감 역시 매우 컸죠. 그런데 오스만군이 도착했을 때 이미 티무르군은 앙카라시를 포위해버린 상태였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포위만 됐지 함락은 안 됐네요. 그래,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그러나 이 자식들 아직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들 입장을 모르나 보네. 야, 너희 뭔가 지금 허전한 거 없냐? 응? 폐하, 원래 이곳엔 강이 흘렀는데 강이 사라졌는데쇼? 뭐? 아니 뭔 소리야? 우리가 강물을 다 막아놔서 내 놈들 쪽에는 강이 흐르지 않도록 만들었다. 앙카라시가 상류 쪽에 있다는 걸 잊었나 보군. 그러면 우리는 마실 물이... 어디 수분 보충 없이도 싸우나 보자. 가뜩이나 오스만 제국군은 콘스탄티노플에서 공성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티무르를 쫓아서 또 돌아와서 지쳐있는 상황. 식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태였는데 여기서 물 부족은 매우 타격이 컸죠. 그렇단 말이지. 좋아. 그렇다면 내 놈들을 모조리 부숴버리고 물을 얻겠다. 수분 보충도 안 된 것들이 뭔 힘을 쓴다고. 야, 진군! 다 없애버려! 그렇게 둘 사이에는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 의외로 오스만군은 선전합니다. 우리가 못 싸우면 목말라 죽는다! 반드시 이겨내! 어? 어? 오스만군은 살기 위해 죽기 살기로 티무르군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티무르군을 밀어내기 시작했는데 모든 오스만군이 티무르에 대항해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특히 이 중심에는 오스만의 정예 중의 정예 부대였던 세르비아 군대가 있었죠. 이들은 당시 견고하기로 소문난 흑철 플레이트 아머리를 입고 맹렬히 돌격하는 악명 높은 군대였는데 이들은 오히려 강이 있는 곳까지 밀고 내려와 강을 건너서 티무르군을 몰아붙이기도 했던 것이었죠. 이 자식들아, 내가 입은 게 흑철 플레이트 아머여. 웬만한 무기로는 흠집도 안 난다. 뭐 이따위 전투력이... 티무르군은 코끼리 부대도 동원해 보았지만 그래도 밀렸고 이에 티무르군은 굉장히 당황했죠. 아미르님, 이거 아무래도... 전세가 티무르에게 불리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티무르에게는 미리 안배해둔 카드가 하나 있었으니 걱정 마라. 예?
내가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렸을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지만 다행히 나는 비겁한 놈이거든. 혹시라도 이럴 때를 대비해 작업을 해두었지. 곧 저기서 뭔가가 일어날 게다. 무슨... 그리고 이때 갑자기 오스만군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일부 오스만군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오스만군에 있던 투르크 출신 기병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던 것인데 갑자기 이들은 티무르님이 밀리고 계신다. 이때가 우리가 나설 때야. 정군, 배신! 오스만군을 공격해라. 예, 배신! 난데없이 편을 바꾸어 오스만군의 좌익을 뒤에서 급습한 것이었죠. 이에 바예즈드 1세는 당황하여 뭐야? 저놈들 왜 갑자기... 역시 이들이 이랬던 이유는 티무르가 미리 이들에게 술수를 써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티무르는 전투가 벌어지기 전 은밀히 이 투르크 기병들에게 연락을 취해 그들을 설득해 놓았던 것이었죠. 사실 이 투르크 기병들은 원래부터 오스만을 따르는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바예지드 1세가 터키 땅을 점령하면서 주변에 있는 투르크 공국들을 점령할 때 야, 투르크 기병들, 이제 나를 따라. 니들 조국은 나한테 점령당했다. 이렇게 그들을 강제로 휘하로 끌어들인 것이었죠. 따라서 이들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오스만 놈들. 티무르는 이를 이용해 그들에게 야, 투르크 기병들, 이리 와봐. 니네 저 오스만한테 나라 잃었는데 충성하느라 되게 안 이꼽지? 어? 예. 그럼 내가 오스만 이기면 너네 조국 되찾게 해줄게. 은밀하게 나를 따르는 게 어때? 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투르크 기병을 포섭하는 데 성공한 티무르는 그들에게 은밀히 기회를 봐서 배신하라고 명령해 둔 것이었죠. 투르크 기병은 그렇게 싸우고 있는 다른 오스만군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에 오스만군은 결국 이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에휴, 뭐 이따위... 야, 배신자 놈들부터 처리해라! 오스만군은 그래도 군대를 돌격시켜 배신한 투르크 기병들을 일정 부분 물리치는 데는 성공은 했죠. 그러나 당연히 티무르군 자체에게는 아무런 손실이 없었고 뒤에 있던 티무르의 우익을 오스만군은 또다시 상대해야 했습니다. 결국 지친 오스만군 좌익은 이를 뚫지 못하고 배신자 놈들 때문에 일단 작전상 후퇴! 좌익은 그렇게 후퇴하게 되죠. 그런데 에? 근데... 쟤네 어디까지 후퇴하는 거... 이렇게 후퇴한 좌익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작전상 후퇴라고는 했지만 막상 후퇴하다 보니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튀어버린 것이었죠. 이것은 오스만군 전체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는데 특히 오스만군의 보병의 사기가 엄청나게 저하되었죠. 아니 뭐 저렇게 금방 이탈해버리면 우리 같은 보병은 뭐 그냥 죽으라는 건가? 그리고 급기야는 에휴 그렇다. 배신자들을 싸우라고 데려온 술탄 밑에서 뭐하러 싸우냐? 나도 그냥 티무르 편에 붙으련다. 나 역시도 투르크 출신이니 이건 정당한 배신이야. 그래서 오스만의 보병들 역시 편을 돌려 오스만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이들도 역시 오스만에게 정복당한 피정복민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바예지드 1세는 이들을 또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이 자식들이? 이젠 얘네 처리할 군대도 없는데? 그렇다면... 정의 부대인 세르비아 부대밖에 없다. 어이, 세르비아 군대! 예? 너네 여기 배신자들 좀 다 처리해라. 에? 뭐라고요? 지금 한창 싸우고 있는데 그럼 내가 맡고 있는 우익은? 야 임마, 지금 배신자 처리가 중요하지 적이 중요해? 얼른 와서 처리해. 이 자기 군대들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야. 그래도 충성심은 남달랐던 세르비아 기병대는 어쩔 수 없이 중앙으로 돌아와 배신자들을 처리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정예 부대인 세르비아 기병대는 이들을 모두 무찔렀는데 이로써 추가로 일어난 배신자들까지도 얼추 처리가 되었죠. 그래도 처리가 되었으니 자 이제 반격. 그런데 이미 때는 늦어 있었으니 지금 형세를 봐라. 반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응? 어느새... 세르비아 기병대가 배신자들을 처리하는 사이 티무르군은 이미 좌익과 우익을 모두 돌격시켜 오스만군을 포위한 뒤였던 것이었죠. 이 자식들... 그래도 아직 세르비아 기병이 남았으니 승산은 있다. 야, 세르비아 기병들, 너네가 좀 어떻게 해봐. 똥을 우리 보고 다 치우라고... 그렇게 포위하려는 티무르군과 이를 막으려는 오스만군은 마지막 싸움에 돌입하는데 여기서 세르비아 군대는 어쨌든 충성심은 대단해서 바예지드 1세를 위해 열심히 싸웠죠. 어찌나 맹렬하게 싸웠던지 티무르도 와... 저놈들 진짜 사자같이 싸우네. 적이지만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이미 차이는 압도적으로 벌어져 있었고 점점 한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젠 무리예요. 이렇게 된 이상 술탄페아만이라도 탈출하십시오.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바예지드 1세는 뭐? 후퇴? 싫다! 난 사나이야! 나는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아니 뭔 군사 관리도 잘 못하고 고집만 세가지고 아! 됐어! 이딴 거 이제 때려칠랍니다. 전 갈 테니 그럼 남자답게 싸우다 가십시오. 그렇게 바예지드 1세는 결국 홀로 남게 되었죠. 꼴 좋구나. 그래도 나한테 마지막 수단이 있다. 야, 예니체리, 나의 최정예 부대여, 어서 이놈들을 무찔러라. 그래서 술탄의 최종 병기, 그 유명한 오스만 군대의 예니체리 역시 나섰죠. 이들은 술탄의 근위대로 숫자도 소수 정예로만 뽑았던 막강한 전투력의 부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름이 드높은 예니체리에 대해 티무르가 대비하지 않았을 리가 없었고 이미 파회를 위해 코끼리들을 여기까지 데려온 뒤였습니다. 전투 코끼리들은 예니체리의 위명이 무색하게 이들을 모두 짓밟아버렸죠. 포위된 형국에서는 아무리 최정예라도 전투 코끼리를 이길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내 최후가 밟혀 죽는 거라니. 코끼리가 이럴 땐 욕이 나구나. 결국 바예지드 1세는 안 돼. 난 살고 싶어. 후퇴하라. 결국 사나이 정신 이런 거 다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했죠. 제팅다. 잡아라. 그리고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얼마간의 추격전이 이어지다 결국 바예지드 1세는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잡히는 것도 추하게 잡혔는데요. 말에서 굴러 떨어져서 먼지 범벅이 된 채로 잡혔던 것이었죠. 이런 수모가. 그렇게 바예지드 1세는 잡히고 전투는 종결됐습니다. 티무르군의 완벽한 승리였죠. 이때 잡힌 바예지드 1세는 그림으로도 남았는데 역덕들 사이에선 나름 유명한 그림이죠. 여기 그려진 노인이 바예지드 1세이고 거만하게 걸어오는 중년 남자가 티무르인데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 연령이 잘못 묘사되었습니다. 이때는 티무르가 노인이고 바예지드 1세가 중년이었죠. 이 미화도 정도가 있지 나이를 속여? 꼬우면 이기든가. 그리고 잡힌 바예지드 1세는 곧 죽게 되죠. 그리고 티무르는 오스만 제국에 대한 철저한 파괴를 시작하는데 자신의 손자를 시켜 오스만 제국의 수도까지 쳐들어가 수도 부르사를 불태워버린 것이었죠. 할아버지, 이렇게 불태우면 돼요? 옳지, 우리 손자 잘한다. 다 태우면 부수는 것도 잊지 마. 그렇게 오스만 제국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이런 파괴 행각으로 인해 오스만은 이후 12년간 오스만 공백기라는 바예지드 1세의 아들들끼리 내전을 벌이는 흑역사로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여담으로 티무르는 오스만 약탈을 벌이면서 한 요새를 발견하게 되는데 잠깐만, 근데 여기 근처에 스미르나라는 요새가 있네? 여기도 쳐서 약탈해볼까? 예? 근데 여기는 유럽인들이 버티고 있는 오스만이 몇 년 동안 공격 퍼부었는데 못 무너뜨린 곳이라고 하던데요? 그냥 돌아가심이... 와, 그러면 더더욱 못 참지. 이 요새를 반드시 무너뜨려 내가 오스만보다 한참 우위라는 것을 증명하겠다. 그렇게 티무르는 스미르나 요새도 공격하는데 그는 불과 2주 만에 스미르나를 함락시켜버렸죠. 그리고 그곳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참고로 그곳에는 십자군 중 하나인 구호기사단이 지키고 있었는데 티무르는 이들을 물리친 것이었죠. 솔직히 티무르가 유럽 쪽으로 갔어도 굉장히 성공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스만까지 물리친 티무르는 모든 도전과제를 달성했고 명실상부한 서아시아의 주인이 되었죠. 티무르 제국의 수도 사마르칸트에는 지금까지 정복한 도시들의 전리품들이 전시되었고 사마르칸트는 티무르의 전승 기념 도시로서 웅장하게 꾸며지게 되죠. 와, 끝내주네요. 이젠 업적 달성, 서아시아의 지배자급이 된든요. 그러면 이제 또 뭘 하실 예정? 업적 깼으면 하고 싶은 컨텐츠 즐겨야지. 그렇다면 솔직히 방향은 하나인 것 같다. 뭔데요? 서쪽을 먹었으면 동쪽도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 기왕 이렇게 된 거 동아시아까지 정복해서 대몽골 제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겠다. 이거 성공하면 나 솔직히 암체어 선정 가장 위대한 정복자 이런 데 뽑힐걸? 실제로 님 3위에 랭크됐대요. 그럼 동아시아 정복하면 1위 찍겠구나. 동쪽으로 가자. 그렇게 티무르는 동반부 원정을 준비하는데 당시 그쪽은 원나라를 몰아낸 명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의 유명한 정복군주 영락제가 재위 중이었는데 티무르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영락제는
퀴무르 그놈이 우리한테 쳐들어온다고? 이거 정보광들끼리 다이다이 뜨자 이건가? 아 근데 저놈 너무 잘 싸워서 좀 후달리는데. 야 일단 수비로 간다. 그쪽 방비 강화해. 그래서 만리장성 서쪽 끝에 있는 가욕관의 방비를 강화하는 등 전쟁을 준비했죠. 그리고 티무르는 군사를 이끌고 진격했고 드디어 티무르 제국 대 명나라라는 드림 매치가 이루어지기 직전이었던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결국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나게 되니 티무르가 원정하러 가는 길에 오트라르에서 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이었죠. 아니 69살밖에 안 됐는데 왜? 당시 원정을 시작할 때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아마 고령의 나이에 날씨까지 추우니 이 때문에 병을 얻어 사망한 것 같습니다. 에휴, 좀 따뜻할 때 침공하시지. 그래서 티무르 제국 대 명나라는 아직까지도 역사의 영원한 떡밥으로 회자되고 있죠. 게다가 티무르는 당시 명나라에게 밀려 위로 물러나 있던 북원과도 연합을 맺어 둘이서 명나라를 협공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명나라는 양면전선으로 쌈싸먹혔을지도 모르지만 역사에 이프는 없는 걸로. 티무르는 킵차크 칸국, 일칸국, 차가타이 칸국 이 지역들을 모조리 격파하고 자신의 영향권으로 삼았고, 몽골 제국조차도 쓰러뜨리지 못했던 맘루크 왕조와 인도의 델리 술탄 왕조를 쓰러뜨렸습니다. 또한 당대 최강의 포스를 자랑했던 오스만 제국조차 쓰러뜨린 엄청난 위용을 자랑했고, 그가 사망했을 때 티무르 제국의 영토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엄청난 영토를 남기고 사망한 티무르. 그렇다면 그 뒤 티무르 제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티무르는 그래도 후계자는 지명해 두었었습니다. 자신의 손자인 무함마드를 후계로 삼았던 것인데, 그러나 티무르의 아들들과 손자들은 티무르의 노빠꾸였던 성격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정해놓은 후계자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며 서로 왕이 되려고 치고받고 싸우며 내전에 돌입하게 되었죠. 그렇게 되자 킵차크 칸국과 동차가타이 칸국이 독립했고 결국 영토가 점점 줄어들었는데, 물론 이는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되어 중흥기를 누리는 듯 했으나 결국 또 황족들이 반기를 들고 독립하는 바람에 이란까지 상실했고 마지막에는 우즈벡에 의해 사마르칸트가 점령되고 말았죠. 역시 티무르는 다스리는 것을 소홀히 하니 그만큼 정복한 영토들도 쉽게 떨어져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에이 그냥 군사 갖고 다 된 거 아니었나? 그런데 티무르 제국이라는 이름은 거기서 끝났지만 그 후손들은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티무르의 후손 중 하나가 인도 지방으로 도망쳐 그곳에 왕조를 하나 세웠던 것이었죠. 그 후손의 이름은 바부르이고 그 제국의 이름이 바로 무굴 제국이었습니다. 이 무굴 제국에 대해서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책과 함께 출판사의 몽골 제국의 후예들이라는 책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엄청난 세력을 장악했던 몽골 제국이 무너진 뒤 그 후예들이 어떤 나라를 형성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영상에서 소개된 티무르 제국 말고도 이 책에는 여러 몽골 제국의 후예들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인도에 건국된 몽골 제국의 계승국가 무굴 제국, 북쪽에서 원나라를 재건하고자 했던 북원, 몽골의 협력으로 건설된 청나라, 그리고 몽골 제국을 계승한 여러 칸국들까지 몽골의 후예들이 제국의 멸망 뒤에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몽골의 지위를 계승해 나갔는지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몽골 제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국의 후예들이 어떤 찬란한 역사를 남겼는지, 훗날 또 얼마나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는지 등을 살펴보며 많은 재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몽골 제국을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영상이 약간 재미가 없었다 싶으시면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발전하는 별별 역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